어깨 들어가도 어깨가 남는데? 6살이에요. 헬스를 엄청 좋아한대요. 일단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오! 아! 아! 아니!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제가 좀 지쳤거든요. 자, 정민호님이십니다. 자, 정민호님이시고요. 한번 볼까요? 민호님. 자, 일단 멸치 상태지만 어쨌든 운동은 한 상태예요. 멸치지만 운동은 한 상태. 와! 어? 야, 나랑 체형이 약간 비슷한 것 같다, GPT 나랑. 약간 내 느낌이 약간 있는데? 얼굴이랑 체형도 약간 내 느낌이 있는데? 멋있지 않나요? 아, 이 친구 잘생겼다, 얼굴 장두고. 저랑 닮았죠? 잘생겼는데 약간 느낌. 저랑 닮지 않았나요? 자, 이분은 3대 400의 중학교 2학년이래요? 야, 이게 중학교 2학년이라고? 이거 중학교 2학년이라고? 중학교 2학년 이런 어깨가 나온다고? 와! 3대가 400이라고? 와, 운동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고요. 3년 정도 운동을 한 것 같아요, 이 친구. 야, 이 친구 기말고사,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에서 평균 97.3점 맞았대. 너 형방송 한번 나오자. 와, 너 고등학교 가면 대박일 것 같은데? GPT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와, 이번엔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10살 딸아이가 엄마 살 빼라는 말에 결심하고 86kg에서 60일까지 뺐습니다. 와, 이게 비포신 것 같아요, 엄마. 딸 아이가 엄마 좀 살 좀 빼라 그래서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비포인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정말 아이들 키우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이어트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네요. 너무 멋집니다. 아,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겠네요. 자, 이분은 운동 경력 7년 됐다고 해요. 자, 멸치 사진. 누가 봐도 멸치 사진. 친구들하고 팥빙수 먹으러 갔죠. 팥빙수 먹을 바에 국밥 한 그릇 먹고 말죠. 멸치 상태입니다. 자, 그냥 산멸치 상태만 쭉 보냈는데요. 와, 아니, 야, 그 쌈멸치에서 갑자기 몸이 개흑화해버립니다. 야, 하체 엄청 좋습니다. 허벅지가 어마무시하네요. 상체보다 더 보이는 게 하체가 더 보이네요. 운동 7년 했대요. 이 친구 운동 7년 차라고 합니다. 너 이 친구 얘 아니지? 이 여기라 그러면 되게 웃길 것 같은데. 자, 류승우님입니다. 자, 고3 되면 트레이너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라고 하는데 얘들아, 너희들 진짜 핸드폰 해킹당하면 어떻게 할라 그러냐. 팬티 입고 찍는 습관을 좀 들여, 얘들아. 와, 뭐야, 갑자기 프레임이 겁나 좋아졌습니다. 뭐야, 대회도 나갔어. 야, 몸이 갑자기 겁나 좋아졌습니다. 하체 보소. 타고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진짜 변한다니까. 트레이너를 준비한다고 하죠. 너무 멋집니다. 자, 이번에도 여성분이십니다. 권민지님이시고요. 원래 몸무게 70kg가량 되시는 분이었는데 뭐 40kg 중후반대까지 몸을 만들어봤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와, 이게 과거 사진인 것 같아요. 과거 사진. 갑자기 경찰 누나가 나옵니다. 갑자기 경찰 누나가 나와요. 와! 와, 기가 막혀요. 네, 야, 운동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 야, 얘들아, 근데 내가 여자들을 더 오래 보는 건 아니야. 이 너희들도 시청하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 나오면 좀 더 해주나. 내가 이제 너무 과거하고 현재하고 많이 변하신 건 맞는데 과거 사진이 좀 부족해요. 저는 되게 얄짤없기 때문에 탑. 와, 이 친구 김화연님 비포 95kg. 이거 뭐 하는 거죠? 뭐야? 어? 아예 보정이 들어갔다고 해도 몸이 개 좋은 건 팩트예요. 아, 운동 경력 12년 차네. 와! 와, 몸 개멋있네? 나 이거 무슨 피규어 같아. 와, 존경합니다, 형님. 진짜 형님 개멋있어요. 남자 이렇게 오랫동안 보는 거 처음이거든요? 와, 저 형한테 운동 배우고 싶을 정도다. 자, 다음입니다. 이학수님이시고요. 자, 볼까요? 비포에부터. 싸이버거 5개에 싸이버거 5개랑 감튀 한 3세트 정도 먹은 느낌. 자, 사이버가 감튀 먹고 참교육 당하면서 혼자 사진 찍고 있는 느낌. 야, 이거 누가 봐도 너무 돼지인데? 와! 자, 자기 모습이다, 거수! 이 사진 지금 본인의 모습이다, 거수! 와우! 와! 섹시한 남자가 됩니다.
이 배에서 이렇게 됐다는 게 말이 돼? 와, 이 사람 1등감인데 근데 사실? 자, 오랜만에 여성분입니다. 한번 볼게요. 73kg에서 49kg까지 뺐다고 합니다. 현재 54kg 유지. 와, 지금 이분이에요. 73kg. 얼굴이 뿌장하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뚱뚱한 느낌이 있죠? 약간 이런 분들 꽤 많거든요? 와! 복근 뭐야? 와우! 와! 와, 어마무시합니다. 이분도 많이 뺀 거는 팩트입니다, 진짜로. 자, 이 멸치다리를 보여준 것 같아요, 멸치다리. 등 상태. 와, 어깨에 이렇게 솟아있어. 이 어깨에서 이 어깨로 변한다고? 와, 하체가 좋아졌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준영님이십니다. 자, 항상 동영상으로만 보다가 어색합니다. 아이고, 180에 54% 시작해서 80까지 증량했습니다. 아, 따님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딸 아이한테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볼게요. 아, 40대 직장인 아빠의 느낌. 아, 이거 과거 아버지신 것 같아요. 62kg 시절 54까지 빠졌다 그래요. 이제 따님이 계신 것 같고, 그 후에 근육이 진짜 없었다. 직장 생활한다. 365일 중에 364일은 운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와! 딱 봐도 과거에 비해서 몸 벌크가 많이 커졌습니다. 야, 등사진도! 이런 등 갖고 있으면 이제 자식들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아버지 보면. 같은 옷인데 지금 멋을 피시했다고 하십니다. 진짜 멋지네요. 40대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닐까요, 진짜? 진짜 정말로. 역시 어머니 아버지들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비포 사진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중간으로 가지는 못하고 항상 끝에 끼는 느낌의 사진을 많이 찍는 친구들이죠. 누가 봐도 찐의 느낌이 강하죠. 여유층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배도 굉장히 나왔고 누가 봐도 40대 아재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 얼굴에서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냐? 하체도 좋네. 노력한 건 맞거든. 멋있다. 응? 응원한다. 운동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말고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형님 부탁 좀 할게. 자, 다음입니다. 소방관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94년생 저보다 동생이죠. 우리 집 불도 좀 꺼주면 좋겠다. 불나면 이거 뭐야, 비포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뭐에 간지가 나지? 자, 든든한 느낌이 강합니다. 와, 개멋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레알 불을 개잘 끌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직업으로 비포 애프터 사진 남기는 것도 진짜 멋있다. 소방관 사진 이거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 같은데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불을 꺼줘 소방관이 맞아. 자, 이제 이번에 새 아이 어머니예요. 아이를 낳고 90kg였습니다 그 이후에 75kg까지 감량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95kg입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노력한 건데? 이분이 1등인 것 같은데? 여자 변화로 치면? 게다가 새 아이 엄마래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분은 이제 한번 볼게요. 25kg 감량하신 분인데 왜 바깥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합니다. 여기에다가 카드 슬래시도 할 수 있겠네요. 여기 혹시 땀 고이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땀이 혹시 고이나요? 혹시 이렇게 되시는 분 거수? 와, 이거 본인이라고? 이 사람이라고? 와,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겠죠? 와,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이분도 다이어트 하신 여성분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과거 사진. 와우. 얼굴이 이렇게 변한다고?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복부 뺀 거 봐. 와, 대단하다, 진짜. 와, 체형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총 13kg 빼셨구나, 이분도. 별명들이 엄청 많았대요. 맘모스, 돼지, 매머드. 이렇게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진짜 대단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단국대학교 여성분이시고 올해 22살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아, 비포 사진이에요, 지금 이제. 그래도 자존감이 좀 높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우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바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자, 한번 볼까요? 우와, 복근 보세요. 운동에 진심인 것 같은데? 복근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우와, 기가 막히네요. 와, 진짜 여성분 웬만하면 근육이 잘 안 생기거든요? 지금 등 근육 라인부터 지금 어깨 라인하고 삼두 라인 보이시나요? 지금 팔 라인하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뭐야, 이거? 잠깐만. 팔 근질이 이렇다고? 대회까지 나가셨나 보네. 아, 대회 나가서 1등 하셨구나. 이분 선수분이시네. 와, 등 뽑히는 거 봐. 와. 야, 어깨를 쭉 올렸다가 견갑을 잡은 상태에서 광배근을 쪼는 느낌까지도 운동을 하네요. 지금 어떤 느낌을 가져가려고는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로봇처럼 1, 2, 3 하는 느낌이 강해서 자연스럽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잘하신다, 운동 그래도. 여자들이라고 조언까지 해주는 게 아니고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 이게 현실인가가 아니고 아예 남자인 게 죄라니. 얘들아 왜 그래, 그러지 마. 형이 미안하다 진짜. 그러려고 한 게 보여서 그랬어.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연도에는 다이어트가 됐든 인생의 어떤 목표가 됐든 간에 다이어트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를 꼭 이번 연도에는 이루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해주십시오.